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띠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시돈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바다를 잠잠케 한 이야기하고 뒤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는 세 복음서 기자들이 동시에 다 기록을 해놓은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이 다 기록을 하긴 했는데 세 사람이 다 관심이 다릅니다. 이야기를 접하는 관심도 다르고 풀어가는 관심도 조금씩 다릅니다. 맥은 똑같은데 중심 맥은 똑같은데 그걸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에서 배에 오름의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에 올랐다. 언제냐? 그게 없습니다. 그냥 배에 오른 다음에 일어난 일. 그 정도로만 마태는 간단하게 이 사건을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하고 분리시켜버렸습니다. 마가는 그날에 있었던 일이다. 그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는 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나오는데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날이 언제냐 하면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루는 하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옛적에 하고 하는 것처럼 하루는 하고 시작을 합니다. 8장 22절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언젠지 모르지만 한번 있었던 일, 막연한 어느 날. 그래서 각각이 시작부터 관심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비유에다 붙여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붙여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야만 이야기가 이해될 수 있는 비유와 함께 통으로 보아야 되는 그것이 마가의 관점이고 마태는 그냥 뚝 떨어뜨려서 이거 하나만 보면 된다. 다른 거 볼 거 없다. 이것만 보자 라고 하는 관점이고 누가는 하루는 일어난 일인데 좀 자세하게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들어봐라 하는 겁니다. 자,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갈릴리 호수에서 일이 있었고 그 뒤에 어느 지방으로 갑니다. 어느 지방으로 가는데 마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명입니다. 그런데 마가하고 누가는 거라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거라사의 사람,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사람보다는 한 지역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마태 자체가 마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굳이 뭐 거기 거라사인하고 구체적으로 한 사람까지 지명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긴 한데 유대인이 아닌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뒤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대체 누가 같이 경험을 했느냐? 마태는 제자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이를 경험하는데 제자와 다른 사람들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다른 무리들이 더 많이 따라가는, 그러니까 웅성웅성하고 12명의 제자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 붙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아주 소소한 차이점도 있지만 아예 이야기를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A, B, C로 나온 것을 마태와 누가에서는 A, C, B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야기를 뒤집어 놨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큰 돌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를 깨웁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뭘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방금 읽었는데 25절에 제자들이 나와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께서 이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어째 무서워하느냐?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 이게 A사건, B사건은 제자를 꾸짖는 사건, C의 사건은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제자를 꾸짖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큰 돌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깨어나가지고 제자들은 뒷전이고 바다부터 우선 잠잠케 합니다. 놀랬는데 놀란 사람들한테 왜 그러고 있느냐고 야단치면 그게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상황부터 안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 왜 그렇게 호들갑 떨었어?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잠잠케 한 이야기와 제자들을 혼낸 이야기가 마태와 마가 누가가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관점의 차이죠. 왜 그렇게 관심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자, 차이들을 그냥 쭉 열거해 드릴게요. 그냥 귀로 듣고 지나치세요. 자, 제자들이 죽게 됐습니다. 죽을뚱살뚱 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구원하소서, 구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마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썼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썼습니다. 자, 그들이 이해하는 단어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누가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 위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를 누구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해가, 그들의 머릿속의 이해가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하고 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돌보지 아니하시렵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 한 가닥 희망은 오직 선생님에게만 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호칭부터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다른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배 위에서 배가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곧 빠질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야기가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돌보지 아니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는 건지 어느 이야기가 더 타당할까요? 죽을 뻔한 경험을 아직 안 해보셨지요? 차가 눈앞에 뛰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이 탔던 차가 전복이 됐다든지 그런 경험들 아직 안 해보셨지요?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혼자 탄 게 아니고 사람이 여러 명 타 있는데 차가 뒤집어진다든가 아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판단, 나 혼자 경험하는 거 말고요. 나 혼자 갑자기 심장 확 멈춰서 죽게 돼서 내 어린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동을 하고 있다가 차가 뒤집어진다든지 배가 뒤집어진다든지 하는 그 와중에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럼 다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소리를 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소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아침부터 이러고 돌아다녀, 뭐 여러 가지 소리를 냈을 텐데, 마태에게는 그 많은 비명의 소리들 가운데 특별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한 제자의 소리에 더 귀가 꽂힌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를 돌아보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의 돌보심에 관한 이야기에 더 관심이 꽂힌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상황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일산을 지금 신도시 세우기 전에 일산이 물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거기를 도우러 갔다가 그 수해당한 지역이니까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물을 차에다 싣고 이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운전 미숙으로 이 차가 옆에 이 또랑으로 차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뒤에 있는 그 물탱크하고 앞에 있는 차 운전석하고 틀어지면서 차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옆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빠져나와야 되죠. 뒤집어지면 죽겠는데. 그래서 운전병은 저쪽으로 뛰어내리고 저는 이쪽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차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힘으로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저하고 운전병이 외친 소리가 달라요. 운전병은 엄마야 나 죽어 그러고 소리 지르고요. 저는 쥐는 그러고 소리 지르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죽게 된 상황인데 부르는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뭐가 정답이냐는 둘째치고 그 배후에서 일어났던 상황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관심이 다른 거예요. 어떤 이야기에 더 귀가 기울어졌느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성경이 맞고 저 성경이 틀리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이상한 신학적인 논리에 그런 외침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봅니다.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이건 주님이 혼자 하셨는데 이건 뭔가 맞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믿음의 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희 믿음의 질이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의 제자들의 고백 속에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기는 했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마음속에 메시아를 향한 그 마음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있는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들은 대략 60년에서 70년, 75년 어간의 복음서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마태의 교회나 마가의 교회나 누가의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졌고 그것을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읽어주거나 혹은 가서 설교를 했을 거예요. 누군가 이것을 회람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그리고 배교하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 잘 지키고 있다가 순교를 하든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같이 천국 가든지 하자. 그래서 서로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서신, 그런 책이라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성경책 잘 인쇄돼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누군가 기억해서 돌려보고 있는데 거기에 써있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로마 제국에서 교회가 흔들리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교회 모여있기는 한데 말씀을 들고 있기는 한데 너희 믿음의 질을 보니까 그거밖에 안 되냐? 예수 믿노라 하고 고백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의 모양을 보니까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질이 희석되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그게 그거예요. 표현이 좀 다를 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믿음의 내용을 보니까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이대로 오늘 나가면 배교하기 딱 십상이에요.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나 예수 몰라요 라고 도망치기 딱 십상이에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너희의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순간에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중고등부만 돼도 앞에 몇 사람 끌어서 역할극을 좀 시켜볼 텐데 어른으로 시키면 잘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이 대목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큐티를 이렇게 써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롤플레이를 한번 해보자, 역할극을 해보자. 그리고 다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던 사람들을 앞에다 세웠어요. 저는 혼자 뒤에서 구경하고 있고 역할 하나씩 다 맡겼습니다. 한 사람은 배를 맡고 있고 열두 제자를 맡고 있고 예수님을 맡고 있고 뒤에 무리들도 있고요. 또 배를 흔들어야 되니까 바람, 파도, 태풍 역할도 맡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이렇게 둥그렇게 서가지고 자기 자리를 다 잡고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이제 순항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디 가 계세요?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그 역할극에서? 성경 안 읽으셨습니까?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예. 마가나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가면 아주 예수님은 강심장이에요. 베개 베고 주무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딱딱한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누가복음 가면 베개 베고 주무실 정도로 강심장이에요. 바다야, 네가 뛰건 말건 나는 잔다. 그러고 거기 주무시고 계세요. 고물은 어느 쪽이에요? 저 뒤쪽, 예, 제 뒤쪽 좀 불편한 자리예요. 거기 가서 지금 베개 베고 누워 계세요. 자, 제자들은 그 배 중앙에 뭐 돛단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중앙에 이렇게 열두 제자가 모여 있으니까 한 16명 정도 타는 배에 12명 타고 예수님까지 13명 타고 있으니까 좀 복작복작 되겠지요. 노는 누가 잡고 있을까요? 노나 삿대는 누가 잡고 있어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어부 출신들이 잡고 있겠지요. 뱃일을 좀 해본 사람이 좀 잡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태풍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역할극이에요. 태풍과 바람이 와서 거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아이고 죽겠습니다라고 소리가 나올 때까지 흔들라고 그랬어요. 신난다고 밀기 시작하더라고요. 신난다고 밀어대기 시작하고 정신없이 막 어깨를 붙잡고 막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장난이 아니고 이제 그만 좀 해요라고 소리가 나올 지경까지 한번 흔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상황을 느껴볼 수 있게 그때 어떤 말이 나오는지. 더 세게 흔들라고 더 세게 흔들라고 한참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에 가서 옷이 엉망이 되도록 흔들어대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역할극이지만 너무 심하다고 그만하고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소리가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할 만큼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입니다. 제자들이 배 위에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와서 그 배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흔들어댑니다. 얼마나 흔들렸는지 어부인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조차도 어떻게 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아이고 우리 죽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워있던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걸 해봐야 감동이 있는데 한참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뒤에서 그랬습니다. 옆에 앉아가지고 처음에 역할을 장난스럽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흔들어요. 그렇게 말고 좀 더 세게 흔드세요. 멱살도 잡고 머리끄덩이도 잡고 좀 흔들어 보세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흔드는 장면만 아주 길게 했어요. 정말 정신없이 흔들어 댔어요. 그랬더니 뭐 제자반 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감정이 상할 만큼 흔들어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흔들어라 뭐해라 머리끄덩이 잡고 감정이 상하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역할 구석에 딱 한 사람이 잊혀진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역할극에 여러 명의 제자들이 역할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자반 학생들이 잊혀진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저쪽 구석에서 자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은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잠자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의 역할이거든요. 한참을 하다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자기들이 감정이 상할 만큼 막
서로 붙잡고 흔들어대고 배를 흔들고 그러고 있다가 그 누워있던 예수 역할 맡은 그 제자를 바라봅니다. 해보셔야 알아요. 큐티 끝났습니다. 걸어 큐티 다 끝났습니다. 거기 그렇게 감정의 상황만큼 올라와 있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역할을 맡은 제자분 학생들이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해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세상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해요. 세상 이야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해요. 누군가 내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난이 좀 세지 않냐고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들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를 당합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내일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 집교 생겼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의 능력만 보여요? 누구의 능력이 보입니까? 자기들을 흔들고 있는 바람과 파도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집어삼키고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예수가 한 배 안에 있는데, 나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셔서 정말 편안하게 강심장으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오늘 여기 우리의 예배 자리에 지금 주님 와 계시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난 게 아니라 여기 와 계세요.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와 계세요. 광대상에만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 앉아있는 자리에 다 와 계세요. 그 주님의 임재를 지금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기 와 계신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몇 주 전에 구역장들에게도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구역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데 경험이 되시냐고요.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우리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우리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계세요. 근데 교회는, 성도들은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예수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확고하지 못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소리에 휘둘립니다. 다른 말에 휘둘립니다. 다른 상황에 휘둘립니다. 다른 조건들이 나를 더 죽일 것 같처럼 흔들어댑니다. 주님은 교회를 안전하게 다음 포구까지 도착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배를 타자,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가자라고 하시면 거의 가는 거예요.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못해요. 주님이 어디 계셔서 교회를 떠나서 하늘에 계신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데. 그 교회를 향한 이야기예요. 저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나를 향해서 주시는 이야기예요. 너는 지금 나하고 정말 온전한 믿음의 양을 가지고 나와 묶여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질이 참 엉망이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설교는 듣고 있는데 너희의 질을 보니까 엉망이구나.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니?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마가와 누가는 아예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마태와 마가는 아주 잔잔해졌다. 누가는 그냥 잔잔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동방복음서 기자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글자가 좀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바다를 먼저 책망했느냐, 제자들을 책망했느냐, 단어를 어떤 걸 사용했느냐 하는 차이점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교회가 정말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왜?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이미 이긴 것이기 때문에 태연해요. 도착시키려고 이미 작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의 역사에 대한, 주님의 이끄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혹은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 믿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 믿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배 아래 들어가 버립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공관복음서 기자들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배 위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참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친구같이 찾아오셨어요. 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것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와 똑같이 귀신,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의 이야기지요. 귀신을 내어주는 능력도 보여주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여기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위급한 때는 함께 하시겠지. 보통 때는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지금 여기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 붙들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배가 반대편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몇 명이요? 두 명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귀신 들린 자가 나왔다. 누가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인지 하나인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런 거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둘이냐 하나냐 그러는데 유대인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건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와서 이야기해야만 증거로 채택을 합니다. 왜? 한 사람이 누구를 모함해서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꼭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진짜다라고 알려주기 위한 그런 장치로 보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왔는데 몹시 사납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마태는 아주 이야기를 간략하게 썼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깁니다. 마태에 비하면 3배로 깁니다. 누가는 한 2배쯤 길고요. 상황이 있는데 마태의 이야기를 보니까 거기 오자마자 귀신들이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 저기를 품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왜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 귀신들이 이렇게 광분하는지 아세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이게 공관보험서 보는 재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왜 귀신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지? 풍랑 만난 제자들도 호들갑 떨고 있더니 귀신들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정신 못 차리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엊그저께 월요일인가요? 집에 혼자 잠깐 있었습니다. 아들 학교 가고 아내도 잠깐 나고 혼자 누웠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불 다 꺼놓고 잠 자다 깨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사실. 근데 깨기 직전에 꿈을 꿨습니다. 제일 재밌는 꿈을 꿨어요. 귀신 꿈 꿨습니다. 꿈에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날에 이놈의 귀신이 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인가 하고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 본문 이야기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귀신이 나타났는데 떼거지로 나타났어요. 한 녀석도 아니고 뭐 여러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만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귀신이 있어요. 보랏빛으로 이렇게 치장이 돼가지고 앞에다 무슨 부적을 하나 딱 붙여놓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씩 딱딱 붙여놨어요. 감상 우리 교인들은 없어요. 누군가 이제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거기다 부적을 탁탁 붙이기 시작하는데 보라색 부적을 붙이는데 그것만 붙으면 강시처럼 못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딱 굳어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씩 붙이다가 제 앞에까지 왔습니다. 제 눈앞에서 누군가에게 더 붙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이게 안 붙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얀색이에요. 관복처럼 입고 있는데 왜 여기 왜 옛날 대신들 보면 이렇게 호랑이 문양 무슨 문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보라빛으로 바뀌는데 한 사람만 하얀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거기다 붙이려고 몇 번을 하다가 자꾸 이 스티커가 안 붙는 거예요. 안 붙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좀 승질이 났나 봐요.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얘도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고 보니까 저도 이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부터 하자고 그러고 확 돌아서더라고요. 근데 꿈속인데요. 머릿속에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저는 좀 엉뚱한 일을 합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올 시간이 됐어요. 마중 나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차 몰고 지금 가서 아이들 데리고 와야 돼요. 야, 바빠서 좀 니들하고 그거 전화할 시간 없다고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귀신들이 왜 그렇게 바락바락 날린지 아십니까? 그날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혹시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그리고 주변을 좀 살펴보기도 하고 생각나는 사람 전화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이들 태우려고. 여기 귀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 났는지 아세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보여요. 마태복음은 이야기가 안 써있어요. 워낙에 짤막하게 써놔가지고 이유가 안 보이는데 마가하고 누가는 이유를 써놨습니다. 나와라 그러고 명령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절 못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셨으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가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이미 이야기가 선포되었다고 써 있어요. 마가와 누가에는. 근데 마태는 그 얘기가 안 써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오라고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제 종말의 때가 됐구나. 귀신이 하나님 만나면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무정에 갇힌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과 귀신이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만 난리 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고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어떤 귀신인지 아세요? 무슨 귀신이요? 마태복음에는 군대 귀신이라는 말 없습니다. 마가하고 누가만 관심이 있어요. 마태는 그딴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 이미 나오라고 했든지 안 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오시면 귀신 쫓겨나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마태는 참 간단 명료합니다. 주님이 오셨으면 귀신 나가는 거지. 거기다 뭐 명령하고 뭐하고 어떻게 하고 죽긴 어떻게 하는 거 그거 관심 없어요. 그게 100마리가 됐건 1000마리가 됐건 10000마리가 됐건 그냥 귀신은 귀신일 뿐이에요. 숫자에 관심 없습니다. 근데 마가와 누가는 관심이 있어요. 이게 2000마리의 돼지를 죽였대더라. 군대 귀신이더라.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태의 관심은요, 제자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거 이야기하는데 부스러기 이야기들 굳이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 없는 거예요. 배 위에서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 깨웠다. 주여를 구원하소서 하고 근데 믿음이 적다고 혼났어. 믿음이 적은 게 뭔 줄 알아? 예수님이 그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쫓겨났다. 귀신들도 예수 알아보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적어서 예수 몰라보고 호들갑 떨다가 된통 혼났어. 니들은 어떻게 살래? 그게 마태 이야기예요. 마가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무리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로 했는데 배 위에서 물이 덮쳐가지고 배불이 가득 채워져서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 그때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가 죽게 되는데 우리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 좀 돌아보아 주세요 라고 선생님 선생님하고 불렀어. 제자들 호칭이 선생님이래. 참 어둡다는 것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안심시켜 놓은 다음에 꾸짖으셨다. 왜 꾸짖었는지 알아? 가서 건너가서 보니까 거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어. 근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먼저 명령하셔서 귀신아 나오라고 명령했더니 귀신들은 예수의 명령을 알아듣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면 쫓겨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자들은 들었어도 몰라. 천국별을 들었는데 모르고 있어. 이 멍청한 것들이 말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대비시켜서 복잡하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같은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관심이 좀 달라요. 마가와 누가에게는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신랄하게 지적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광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놓았대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십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십니다. 귀신들을 어디로 내쫓았습니까? 어디로 내쫓았어요?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돼지떼기로. 왜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왜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귀신들의 요청이에요. 귀신들이 왜 돼지에게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어차피 들어가부터 물속에 다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너 한 사람 살리려고 그래 우리 돼지한테 들어가게 허락 좀 해주라. 그럼 우리가 돼지 싹 몰고 들어가서 물속에 다 익사시켜버릴게. 내가 만든 피조물 한 사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가 만든 피조물 2,000마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꽥꽥거리고 죽는 거 한번 쳐다봐. 네 마음이 편한지.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죽음으로 밀어넣으면서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고 싶은 사탄의 마지막까지 바라기 모습이에요. 곱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물러나야 될 존재들인데 무정에 다칠 존재들인데 끝까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곱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고통스러워하고 아이고 칭하다 물러날 땐 좀 조용히 좀 물러나지 끝까지 저렇게 발악하고 물러나냐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던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마태하고 마가 누가 말이 다르니까 한 사람이 됐건 두 사람이 됐건 거기에서 다 몰려 들어가 있던 돼지들이 아니 귀신들이 이번엔 돼지들 2,000마리에 나눠서 들어가요. 그리고 돼지가 2,000마리가 죽습니다. 그럼 누가 비명을 지를까요? 성자 예수님은 자기 피조물들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울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긴 하지만 또 한 사람은 돼지치고 있던 사람들 경제적인 손해를 보잖아요. 그들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나가주세요.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세요. 사탄이 노리는 게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의 가장 약점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게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고 내 명예의 손실이 생기고 내 자존심의 손실이 생기면 하나님까지 그 뒤로 가도 돼요. 우리 마을에서 좀 없어져 주셔도 돼요. 내 옆에 안 계셔도 돼요. 내 자존심 지킬 수 있으면 내가 경제적인 손실 안 볼 수 있으면 좀 비껴나세요. 저리 가세요.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 주세요. 사탄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돼지 2,000마리를 익사시켜버리는 거예요. 사탄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우리의 욕심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걸 건드립니다. 이것만 건드리면 그 사람이 펄쩍 뛸 걸 알아요. 망치로 때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탄이 우리한테 와서 망치로 때리지 않아요. 바늘도 아니에요. 살짝 건드려 놓으면 펄펄펄펄 뛰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거 알아요. 우리 아킬레스건이 어딘지 잘 알아요. 제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제 어느 구석을 찌르면 제가 펄쩍 뛸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 사탄이 잘 알 거예요. 평상시에는 점잖게 앉아있는데 어디 한 군데 톡 치면 갑자기 벌떡 뛰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곳을 찌르려고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돼지에게로 가겠습니다. 왜요? 더 이상 예수님이 그 대가볼리 땅에 가다라 땅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돼지떼가 물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놀라서 달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옆에 있다가 또 돼지들이 더 죽을까봐 무서운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대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긴 하지만 유대인들도 여기 섞여 삽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사느냐 하면 돼지를 키워가지고 그 옆에 동네 팔기 위해서 여기로 건너온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 땅 안에서는 돼지를 못 키웁니다. 부정한 짐승이라서. 그런데 대가볼리선 키웁니다. 그런데 유대 법에 부정한 짐승인데 그걸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그 돼지를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가 보다 놀라서 도망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공관보험사 기자들의 관심입니다. 예수가 대체 어떤 분이냐?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도 있지만 여기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났던 그 일, 귀신들이 예수의 권세 아래 쫓겨났다.
귀신 이야기 빼놓고요. 그럼 너희는 예수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니? 하고 묻고 있습니다. 새 복음서 기사가 똑같이 묻는 겁니다. 새 교회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지금 예수의 권세에 묶여있니? 아니면 내 명예에 묶여있니? 너는 예수의 권세 아래 묶여있니? 아니면 내 자존심에 묶여있니? 너는 예수 권세 아래 묶여있니? 아니면 내 이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일하고 있니?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답하십시오. 예수님 여기 와 계시는데 지금 우리의 자리에 뭐 제 옆에도 계시겠지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요. 그분이 내게 묻습니다. 여기 와 있기는 한데 내가 너의 진정한 왕으로 내 중심에 들어가 있는 거냐? 아니면 내 명예를 세우는 일에는 잠깐만 주님 저리 비껴놔 주세요라고 몰아내고 있지 않느냐? 묻고 계십니다. 마태의 관심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에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관심은 상사받았던 그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온전하게 회복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나 따라오지 말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길게 나옵니다. 마가가 굉장히 짧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쓸 때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다 나열했어요. 마가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관심 가진 건 상처받고 귀신에 찌들려 살던 인생이 예수 만난 다음에 그 귀신은 쫓겨나고 인격적으로 회복되어서 너의 가정으로 너의 공동체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가의 진짜 관심이에요. 누가의 관심은 너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그랬더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예수는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세상 너희 성 안에 알려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가 귀신 나가버린 이 광인이 고침받은 광인이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예수 만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더니 온 성내에 그 말씀이 전파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은 어디예요? 데가볼리 땅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바로 알고 여기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계속 제자의 훈련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났어요. 제자들은 배 위에서도 예수님이 이게 메시아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다 없다라고 책망받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바로 만났습니다. 똑바로 알았다고요. 한 사람이요. 딱 한 사람이 똑바로 알아서 그 성에 들어가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 도시가 변화됐다고요? 데가폴리스, 10개의 도시들이 변화되어버립니다. 마가와 누가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마가 목사나 누가 목사니 자기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참 창피할 거예요.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해야 되는 이야기니까.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노마의 압제 속에서 참 힘들지 위로하기보다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어떻게 살까 그거 고민하고 있니? 옛날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나 하신 거 있어. 가다라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귀신 쫓겨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다.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람이 가서 마을에 전도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몇 개 성읍이 변화된 줄 알아? 10개가 변화됐어. 예수님 그 성 더 머물실 필요 없어. 빠져나오셨어. 그리고 갈릴리 지독하게 말 안 듣는 그 동네 거기 가서 두 번째 갈릴리 전도사역을 시작하고 계셨어. 한 사람만 변화되면 10개 도성이 바뀌어. 한 사람만 변화되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가 그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 어떻게 좀 신앙생활 잘해볼까? 나 하나 여기 지켜볼까? 내 자리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그 아둥바둥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귀신도 두려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도시 10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고작 내 이름 하나 잘 드러내고 비석에다 이름 남기려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 주님 만나면 10개 도시가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만나면 세계 열방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 성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알고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나의 믿음의 질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앞가림 하나 하기 바쁜 그런 믿음 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오늘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지금 보여드리십시오. 내 믿음의 색깔이 이것입니다. 내 믿음의 질이 이만합니다. 주님께 지금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배 안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와 바람의 지배권에 속해서 소리 지르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되지도 못한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설 수 있는 나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가지신 그곳에 나도 관심 갖게 하옵소서. 주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 가지셔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고 싶은데 사탄의 관심은 어떻게든지 이간질시키고 넘어뜨리고 예수님 쫓아내려고 하는 그것이 사탄의 관심이에요. 하나님 관심 가진 것에 나도 관심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면 10개 도성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한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내가 되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